신부의 세대여, 예수의 심장을 품어라. 글쓴이 박영민 목사, 낭독자 허강원 간사. 신부의 세대여, 예수의 심장으로 존재 혁명을 일으키라.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었는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련한 의사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의 유대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터뜨려진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신부의 세대여, 예수의 심장을 품고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라. 예레미야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재혁명은 심장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라틴어로 쓰여진 사도신경 원문에는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는 믿는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다음의 것들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라틴어 크레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도는 심장이란 뜻의 크레와 드린다는 뜻의 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믿음이란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부의 세대여, 콧불소 용사가 되어 사명을 돌파하라.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물러서지 않은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정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운동력이 열정입니다. 코뿔소는 9m 넘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뿔로 방향을 정하면 그 무엇도 상관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치달립니다. 우리도 코뿔소 때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열정이 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은 열정의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엔드타임을 선포하는 종에게 버킷리스트를 추가하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겠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신부들을 100만 명을 깨우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작전실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대적 흑암의 세력들이 혼비백산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룩한 포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신부의 군대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선포하는 코뿔소 목사의 메시지가 절망하는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마다에 불을 지르고 신부의 세대가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끝자락에 워치맨으로 부름받은 영광과 함께 부여된 책임이 나를 때론 짓누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나를 지금도 재촉합니다. 기대와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최종 세대의 신부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며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며 코뿔소처럼 달려가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셔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신부들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박영민 목사.